내가 인성 개쓰레기인 이유에 대해서 풀면 되잖아.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보시면은 유튜브나 그런 데에서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. 애들도 보는 건데 욕은 넣지 마. 혹은 게임을 하는데 모범이 돼야지. 정글을 그렇게 뺏어 먹으면 되겠니? 막 이런 얘기들 많잖아. 아니면은 그냥 뭐 이것저것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저도 처음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.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해.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제 기준으로는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만약에 내 인성이 저 정도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그 인성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쓰레기인 것처럼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.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 물론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팀 애들 정글 안 뺏어 먹어도 되고 내가 욕하려다가 욕 안 해도 되고 그러잖아. 근데 나는 오히려 내가 유튜브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성질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오래 하려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미지 관리를 했다 쳐 100이 제일 좋은 거라고 치면은 내 인성은 원래 30짜리야 근데 내가 노력을 하면은 70이모까지 포장할 수 있어요. 근데 포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저는 30짜리 인성이지만 일부러 20까지 내려가고 아이씨발 이 롤충 새끼 이렇게 롤충이 보였을 때도 좋게 좋게 하하 방금 내가 롤을 해가지고 하지 않을 거란다 이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최대한 개쓰레기처럼 말하는 거예요. 쓰레기 새끼야 안해! 하고 저렇게 내보내면은 이제 이거를 본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. 와 텔론 개 병신 새끼 아주 그냥 인성이 썩었구만 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팬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좋게 좋게 말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뭐 좋아졌다고 쳐 역시 텔론 이렇게 짜증낼 수 있는 말에서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구나 나도 텔론처럼 돼야지 여기까진 좋아. 근데 내가 뭐 어느 날 게임을 하는데 정말 빡쳤어. 나의 그 인성을 주체 못할 만큼 개빡쳤어. 그래가지고 만약에 딱 한 번 어떤 시청자가 왔는데 그 시청자가 별말 하지도 않았어요. 텔론님 롤 해주시면 안 돼요? 라고 했는데 개빡치네. 방금 계속 말했잖아요. 롤 안 한다고요. 이렇게 한번 했다고 쳐봐. 그러면은 나를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텔론! 텔론 이 녀석!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 거다! 하면서 갑자기 나에 대한 실망을 하는 거야. 내가 딱 한 번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지 관리를 했던 텔론은 100번 중에 딱 한 번 화를 냈고 예를 들어 나는 맨날 욕을 하다가 딱 한 번 좋게 말했어. 방금 롤 해가지고 오늘은 안 하려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딱 한 번 했다고 쳐봐. 그럼 그걸 보고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와 텔론 많이 달라졌네 이 새끼 방송 열심히 하더니 사람 됐네 야 역시 발전하는 텔론 이렇게 된다니까.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한 거지. 물론 한 번에 빨아먹을 거면은 조금 이미지 관리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10년 20년 오래 헤쳐먹을 거면은 나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서 선만 넘지 말자.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인성 개쓰레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하는 거 있죠. 게임하면서 시청자들한테는 욕을 하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절대 욕 안 해요. 그리고 상대편한테 항상 한 번도 욕한 적 없어요. 진짜 웬만해서는. 그러니까 나는 선만 넘지 않으면 돼요. 선만 안 넘고 나의 있는 인성 그대로를 보여주면은 시청자들은 인성 쓰레기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한테 실망은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. 만약에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은 90점 맞거나 80점 맞으면은 이제 내리막길이지만 저는 애초에 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예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0점짜리 인생 한 번만 살고 있다가 인생 밑바닥을 보여줬다가 한 번 내가 70점 딱 한 번이라도 찍지? 한 번이라도 찍으면은 바로 그러는 거야. 텔론 이 녀석 드디어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인성 개쓰레기인 채로 선만 넘지 않은 채 족대로 살아갈 예정이니까 저는 역으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제가 더 착해질 수 있는데 안 착해질 예정이고요. 그냥 족대로 하고 여러분들과 선을 넘지 않은 채 행복하게 물론 저는 행복하게 살 거고요.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나가시면 됩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. 이게 사람이 길게 가려면은 진짜 족대로 해야 돼요. 절대로 내 그거를 막 하면 안 된다니까. 그 인성 파탄자로 살면 좋은 점을 얘기해 줄게. 일단은 진짜 족대로 할 수 있어요. 인성 파탄인 게 컨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해도 얘들이 좋아해줘. 야 텔!
멜론 정말 최고야. 나의 욕을 해줬어. 내가 쓰레기 짓을 했는데 착한 짓을 한 것 같아. 그럴 때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.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착한 말을 하면은 안 좋아해 주느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욕을 할 때도 좋아해 주지만 제가 거기서 야 너 좀 한다 해주면 더 좋아해. 와! 진짜 맞았다 하면서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자신의 기대치를 최대한 낮춰놓으면은 저를 보고 실망할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. 행복한 삶 사세요.